잘 지내셨나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혹시 ESP32 아두이노에서 프리 RTOS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인터넷에 있는 예제대로 하면 잘 되던가요? 뭔가 잘 안 되지 않던가요? 오늘은 ESP의 프리 RTOS로 RF 통신을 해보려 한답니다. 그런데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설명 다 듣고 따라 하세요. 괜히 따라 했다가 후회하시지 말고 꼭 설명 다 듣고 하세요. RF 통신 프로그램 하기 전에 ESP32 아두이노에서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본 예제대로 안 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려 한답니다. ESP32 아두이노로 프리 RTOS를 시작해 보려던 분들의 답답함을 해결하면서 함께 가실까요? ESP32와 NRF24101 통신을 위해서는 ESP32에도 NRF24101 모듈을 연결해야 한답니다. ESP32에 내장된 무선 기능으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인 중입니다. 확인되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냥 연결해 사용하는 건 쉽기도 하고 아두이노로 해보아서 비슷할 거니까 ESP32에서는 프리 RTOS를 적용하도록 하죠. 먼저 ESP32에 NRF24101을 연결할까요? 역시 SPI 연결인데 화면처럼 SPI 단자를 잘 확인하고 연결해야겠죠? 자세한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RF 모듈은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추천하는 NRF24101 모듈 핀아웃이랍니다. 저번에 부실했던 스펙은 화면과 같답니다. 참고로 NRF24101은 데이터 레이치 1MHz라면 화면처럼 125개의 채널이 있답니다. 이 메가헤르츠의 데이터 레이치라면 하나씩 건너뛰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주로 하위 채널대의 대역을 사용하니 125번 채널부터 아래로 25개 정도만 사용하시면 데이터 충돌이 없을 것 같네요. 채널 세팅 방법은 nrf.setchannel125랍니다. 송신과 수신의 채널은 같아야 하겠죠? 일단 ESP32에서 프리 RTOS로 간단하게 시리얼 모니터에 프린트하는 걸 예를 들어 프로그램 해볼까요? 아두이노 ESP32는 기본적으로 프리 RTOS상에서 지원하도록 만든 OS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타스크만 사용한다면 낭비 아닐까요? ESP32 아두이노가 프리 RTOS 기반이니 따로 프리 RTOS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루프 함수는 ESP32에서는 하나의 만들어진 루프 타스크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사용했지만 이미 한 개의 타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 ESP32에서 프리 RTOS로 프로그램 해보셨나요? 인터넷에 있는 예제를 따라하면 잘 되던가요? 뭐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지금부터 하는 프로그램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 이 프로그램 시험하다 ET 보드 하나 날렸어요. 설명 다 듣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꼭 설명 다 듣고 따라하세요. 설명 다 안 듣고 따라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 있답니다. 자, 프로그램은 간단하죠? 이제 동작을 볼까요? 계속 리부팅이 반복되네요. 왜 이 난리일까요? 원인은 타스크 스택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걸 128에서 1024로 변경하고 다시 돌려보죠. 이제 괜찮아졌죠. 일반 아두이노에서와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좀 더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전에 아두이노용 RF 통신 프로그램을 ESP32 아두이노 프리 RTOS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아두이노 슈퍼 루프와 달리 프리 RTOS는 틱을 기준으로 이쪽 타스크 왔다가 저쪽 타스크 갔다가 할 텐데 한창 송신 중이거나 또는 데이터 수신을 기다려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NRF24101 통신 데이터 패킷 구조를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할 때 단순히 문자 하나 또는 숫자 하나를 보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NRF24101은 화면 같은 데이터 패킷 형태로 송신하고 수신 받는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중에 틱에 걸려 다른 타스크로 넘어가면 통신은 실패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보내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에크를 수신할 때 일정 시간 동안 수신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도 기다리는 동안 틱에 걸려 타스크 전환되면 송신해버리는 일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와 같이 일정 시간 또는 동작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적용하는 게 세마포어랍니다. 세마포어란 쉽게 예를 들면 집에 화장실, 즉
공유 데이터가 한계가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A가 사용하는 도중에 화장실로 무작정 들어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이때는 화장실 열쇠 즉 세마포어를 만들어서 A가 사용할 때는 B가 화장실에 들어올 수 없고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B는 화장실, 즉 공유 데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A가 사용하고 나오면 그제서야 열쇠 즉 세마포어를 인수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세마포어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는 타스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세마포어를 타스크1이 타스크2로 건네주는 모식도입니다. 타스크1이 공유 데이터를 사용한 뒤 타스크2에게 세마포어 기부를 사용하여 세마포어를 타스크2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타스크2에서는 세마포어 테이크를 통해 세마포어를 받고 공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마포어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마포어는 단지 공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 데이터란 통신 관련, 인, 아웃포트, 프린트 등 외부와 뭔가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답니다. 이제 알건 알았으니 한번 해봐야겠죠? 먼저 아까 한 프로그램에서 두 타스크의 딜레이 시간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두 개 찍히고 하나 찍히고 하는군요. 이건 1000ms 딜레이 실행 동안 500ms 쪽 타스크가 두 번 실행됐다는 것이죠? 이걸 세마포어를 써서 하나씩만 찍히도록 해볼까요? 타스크에서 세마포어 테이크를 만나면 다른 타스크에서 세마포어 기부를 하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된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시고 해볼까요? 어때요? 이제 하나씩 지키죠? 어라? 그런데 또 리부팅 사태가 일어나네요?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이번 사태는 스케줄러가 잘못했네요. 프리 RTOS에서는 별도의 스케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따로 실행시킬 필요 없이 자동 실행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했었죠? 이번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ESP32 프리 RTOS에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의 타스크만 추가할 때는 별 문제 없는데 하나 이상 추가하니 꼬여버려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이 스케줄러를 닫아버리고 다시 실행시켜볼까요? 오호, 이제 리부팅 없이 하나씩 교대로 잘 프린트되고 있죠? 인터넷상에 수많은 예제들은 모두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있던데 프리 RTOS 아두이노가 버전 업되어서 그런 건지 그대로 하면 예외 없이 리부팅이 되네요. 우린 스케줄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죠. 제가 따라하지 말고 설명 다 듣고 하라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일반 ESP32는 크게 문제 없는데 고유의 OS가 들어가 있는 ET 보드 같은 거는 수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망가진답니다. 이제 세마포어도 다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RF 통신 프로그램을 해볼까요? 프로그램은 전에 만든 RF 통신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식시키는 것으로 할게요. 슬레이브는 아두이노 그대로 사용하고 마스터 파트만 이식시키도록 하죠. 세마포어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세마포어를 테이크하면 반드시 기부를 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수행할 루틴이 막혀버리겠죠? 그리고 한번 받고 한번 주는 겁니다. 포문이나 if문에서 잘못된 위치에 놓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이제 동작을 봅시다.
잘 되는군요. 여기서 타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송신 중 2초마다 0.5초씩 LED 전체를 켜도록 할까요? 역시 잘 되긴 하는데 좀 구분이 어렵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LED 전체를 켜지게는 어떻게 할까요? 즉, 새로 추가된 타스크가 처음 한 번만 작동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V-Task Delete입니다. 말 그대로 타스크를 지우라는 거죠. 동작을 볼까요? 첫 부분을 잘 보세요.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LED 전체가 켜지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ESP32 아두이노에서도 FreeRTOS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점점 더 고성능을 위한 발판이 다져져가는 느낌이네요.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